진짜 얘가 인형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안고 댕했던 기억이 제일 커요. 저는 키는 제일 크네요, 세라 씨가.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다 커요. 제가 어렸을 때 우유를 안 먹어서 그러나 봐요. 우유. 우리 옆집이 예전에 조소를 키웠거든요. 그래갖고 매일 우유를 짜잖아요. 그러면 이 드럼통 큰 거에다가 꼭 갖다 줬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끓여서 먹고 그랬어요. 설탕 타서. 근데 저는 그 흰 우유를 못 먹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안 먹어요, 지금도. 지금이라도 먹어봐. 지금도 안 먹고 있는데 세라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엄청 먹더라고요. 오빠 그 왜 동경에서 일할 때 맛있어? 거기에서 내가 가는 길에 길거리 캐스팅이 됐었잖아. 맞아. 응. 그쵸. 그게 오빠 때문일까? 아, 어떤 계기로든 되기는 됐을 것 같아. 좋게 생각하면. 그치, 뭐 팔자, 타고난 팔자라고 생각한다면 뭐 모델할 팔자였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 딴 거 나는 모델 안 했으면 뭐 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이렇게 해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그저 천직이라 여기며 그 길을 걸어왔다. 숟가락 놓기 무섭게 기다리고 있는 일감. 오빠, 이것밖에 안 돼. 옛날 생각해봐.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왜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 아, 나 죽겠네, 진짜. 투덜거리면서도 따라 나서는 건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다. 반면 세라 씨는 오히려 신이 난 기색. 올겨울 김장에 쓸 총각물을 파종할 생각이다. 그러려면 먼저 땅부터 일궈야 한다. 내가 할게, 엄마. 겨울이 길어. 아, 엄마가 깨. 네. 내가 삽질을 내야 낫지. 줘. 응? 거기까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나 싶었는데 세라 씨, 삽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세라 씨 어떻게 서울에서 오시자마자. 그러게요. 웬만하면은 아파트 가서 쉬어라. 근데. 지금 맛땡게. 이건 그러니까 모두 함께 하면 금방 끝나니까. 어머니 이렇게 건장하신 아드님 있는데 직접 하셔요. 신천할게. 다음 패스. 응? 신천할게. 내가 해야. 어? 어쩌다 일이 됐을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은 나의 뭐. 삽질 지금 이게 다르잖아요. 강주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여동생만 여기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그때는 농사를 하도 많이 하니까 농약 한번 할 때도 줄 잡아줘야 되잖아요. 농약 줄. 근데 이 어린 손까지 빌려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그 이야기해요. 자기는 초등학교 때 학교 가기 전에 농약 한 통씩 하고 가등했다고. 까마득한 시절부터 밭을 놀이터 삼아 자란 세라 씨는 아예 신발까지 벗어 던지고 맨발 투혼을 불사르는 중이다. 아, 근데 맨발로 하는 게 훨씬 편해. 어렸을 때도 그치, 나 맨발로, 전 맨발로 흙 밟으면서 농사에 엄마 아빠 도와드렸어요. 혼자 일을 다 하는 사람 같아. 혼자 일을 다 해. 맨발로 혼자 일을 다 해. 아니 근데 어렸을 때 혼자 다 했지. 지금이야 웃으며 얘기하지만 어릴 땐 그저 벗어나고만 싶었다. 진절머리 나던 흙냄새를 다시 맡으며 농사를 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런웨이만이 길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니 밀려날까 두려웠던 마음이 가라앉았다.
제 발바닥이 왜 노란 줄 아세요? 어렸을 때 하도 헌토 많이 밟고 다녀서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남들보다 발바닥이 진짜 노랗거든요. 제가 학창시절 별명 중에 하나가 또 단무지였어요. 그래서 발바닥이 노랗다고 통단무지. 단무지요? 네, 발바닥이 너무 노래서. 은행도, 흙도, 발도 온통 노란 이곳.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세라 씨는 이 집에서 자랐다.